일곱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. 활용 점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화에서 주의할 점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. 자아도취. 잘난 척 하면 안 돼요. 잘난 척 하면 부정적인 말 금지입니다. 솔직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. 지금 엄마 아빠 만나는 게 아닙니다. 친구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. 지금 소개팅 하는 중입니다. 한 번에 만나면 사실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체인 나를 보여준다, 그렇게 생각하고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. 나중에 신뢰를 쌓고 난 이후에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을 얘기해줘도 됩니다.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. 근데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요? 처음부터 어두웠던 과거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한 번에 다 까발리지 마라. 환상과 기대를 심어줘야 돼요. 다 말하시면 안 돼요. 말을 남겨두셔야 됩니다. 그래야 그 다음에 기대감이 생겨요. 환상과 기대가 생깁니다. 그래야 이제 애프터로 연결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건 좀 눈치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인데 자기의 이상형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.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가 4살 차이 나는 여성과 결혼하는 게 자기의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상이에요. 이상. 이상은 현실로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. 근데 그런 이상을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, 뭐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고지식하고 무례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웃기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. 상대방은 광대가 아니라 배우자를 구하는 중이다. 뭐 억지로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. 그리고 민감한 주제는 피하라. 뭐 종교에 관해서, 정치에 관해서, 재력에 관해서, 학벌에 관해서, 뭐 정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사전 조사하고 뭐 바로 눈앞에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실례다. 그런 민감한 주제는 차차 하고 넓은 주제, 좀 포근한 주제로 따뜻한 대화를. 자, 여덟 번째부터는 이제 소개팅이 끝나고 난 이후입니다. 여덟 번째는 쿨해라. 10쌍이 만나면 그 중에 4쌍 혹은 3쌍 정도가 애프터를 한다고 합니다. 애프터로 이어지는 건 절반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애당초 소개팅은 확률이 되게 낮은 게임인 거예요.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연락이 온다.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은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. 그렇죠?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. 끌다가 나중에 이런 또 싫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긴가민가 하고 좀 아니란 상황에서 연락이 왔을 때 현재 지금 자기가 많이 외롭고 힘들더라도 외로움 때문에 괜히 만나지 말고 쿨하게 아니라고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. 반대로 너무 마음에 드는데 거절한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세상은 넓고 이성은 많다. 이 세상에 남자 30억, 여자 30억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. 아홉 번째,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. 그렇게 해서 서로 애프터에 성공해서 이제 만나기 시작했어요. 그럼 몇 번 정도가 이 사람과 교제를 시작해야겠다,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횟수일까요? 정해진 건 없겠지만 확실한 건 1, 2, 3회에서 결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. 왜냐하면 한 3번, 4번까지는 자신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. 처음에는 막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자신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잖아요. 그런데 두 달 이상을 자기의 모습을 감추는 건 힘든 영역에 속해요. 그러니까 한 5, 6회, 적어도 5, 6회 이상 넘어갔을 때 교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안전하고요. 한 10회 정도 되면 파악이 되죠. 그때 결정이 더 늦지 않다. 마지막 10번째, 이거는 자기 반성의 시간입니다.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소개팅을 막 중독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자기 반성의 시간이 없이 계속 사람을 만나기만 했다는 것이거든요. 소개팅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아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. 소개팅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왜 안 됐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자기 취향을 좀 점검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편안해 하는지, 많이 만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취향을 좀 잘 알아가면서 만나는 게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죠. 오늘은 성공적인 소개팅을 위한 10가지 팁